양평군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번째로 축사의 위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. 생활권과 환경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인데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.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.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. 양평군이 마련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축의 종류에 따라 축사의 위치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70m에서 1k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. 지난 4월 6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조례 개정안은 양평군 의회에 상정됐습니다. 하지만 조례 심사 특위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. 가업을 이어받아서 뭐 30마리 하던 걸 50마리, 100마리 하려고 해요. 예. 뭐 확장을 하려고 해요. 예.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조례에서 그러한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충분히 이 주민들과 또 축산농가와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대립되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죠? 알겠습니다. 경기도 31개 시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된 곳은 28곳. 뒤늦게 조례 개정에 나선 양평군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중요하게 다뤘다는 입장입니다. 수도권에 가깝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뭐 기촌 이런 게 많잖아요. 거기도 한번 포인트를 줘야만이 한편이 살 길이 아닌가. 생존권에 중심을 두는 거야, 환경권에 중심을 둘 것인가.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쳤습니다. 신규 축사가 나가면서 내다 보니까 뭐 행정수송이니 집단면을 엄청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도시화가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. 양평군 축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조례 반대 입장을 군과 의회에 전달했습니다. 이렇게 업계와 주민들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점이 조례 개정의 발목을 잡았습니다. 과와 또 환경과가 사전 협의도 부족하고 조례 재정에 따른 축산 농가와 주민들 간의 의견 수렴 부족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아서 표결 끝에 양평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. 같이 환경에 냄새 좀 덜 나게끔 저희 축산농가도 노력을 하고 또 관청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또 지원 대책도 세워주시면서 같이 주민들이 같이 살아나가길 원하죠. 결국 양평군은 조례 개정을 촉발했던 석장 1위 양계장 신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조례가 백지화되면서 성과 없이 상처만 남기게 됐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.